현모 양처인 아내는 없잖아요. 성인 군자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조선시대는 남자는 성인 군자를 목표로 살았고 여자는 현모 양처를 목표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회 흐름이어서 특별히 남자는 여자에게 광고할 필요 없었고요. 여자는 남자에게 광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세 없이 남자는 여자의 광고를 하고 여자는 남자의 광고를 하면서 광고를 통해서 남자가 여자의 광고할 때 남자의 광고의 목표는 남자 자신이 여자에게 여자 내면 속에 좋은 남자로 좋은 남편을 자리잡게 하기 위함이고 여자가 남편을 광고하는 것은 여자가 남편 속에 좋은 아내로 자리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 광고를 배웠는데 요즘 광고가 얼마나 무섭냐고 하면 내면에 자기의 상품을 자리잡게 하는 광고를 합니다. 모든 TV의 광고는 내면의 자사의 상표가 소비자의 마음속에 재잡도하기 위한 끊임없는 광고를 합니다. 결국 남편의 아내 입장에서 남편과 남편 입장의 아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자리 잡은 공간 확보도 필요하지만 수많은 광고와 수많은 어떤 소비자 내면을 자리 잡은 수많은 광고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 되어주기, 좋은 남편 되어주기는 광고적 전략에 따른 광고가 각 남자 여자의 자리 잡음으로써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는 어디서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로 전해지지 않고 아내가 남편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실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는 수많은 광고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는 그렇게 내면을 자리 잡은 광고가 없었고요. 단지 내면에 자리 잡은 광고는 충효일 뿐이었습니다. 국가에는 충성이고 가정인 효도라는 이 두 개만이 내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광고적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조선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좋은 남편은 사실 그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였잖아요. 또한 더더욱 말하면 양반가 사회였잖아요. 더더욱이 말하면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조건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 여자에게 광고할 필요가 없이도 살았던 시절이 조선시대거든요. 조선시대 여자들은 남자의 광고를 수없이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여자 자신의 광고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하지 않은 여자들은 남자들 사이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남존여비란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란 말이 나옵니다. 여성 상위 시대를 하면서 여자들은 수없이 광고를 합니다. 양성평등법, 성희롱 방지법, 수많은 여자 상위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교육을 통하고 그러면서 여자가 상위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여자 상위 시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여자는 조선시대가 거꾸로 됐어요. 여자는 상위시대고 남자는 상위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는 여자에게 광고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식 과거식으로 그냥 있어준 여자가 잘해줄 거란 생각은 애시당초 오산입니다. 아버지라서 자식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존경받을 거라는 것도 오산입니다. 남편이라서 아내로부터 익스큐즈 받는 것도 오산입니다. 남편의 살길은 남편 아내의 광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내 속에 남편이 좋은 남편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처럼 남편이 우월한 시대에는 단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자가 우월한 시대입니다. 남자는 단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전처럼 조선시대처럼 남자가 단순하면 남자는 어느 순간에 혼자 돼버리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비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사실 남자 여자는 싸우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남자 여자는 협력의 대상이거든요. 남자 여자 협력을 통해서 세파, 풍파, 수많은 힘든 일을 극복하며 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조선시대는 그 농업이 중심 먹거리였고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이 함께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도시 생활은 직장인 남자에서 따로 출근하면서,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 그렇습니다. 가족보다 직장인이 더 오래 많은 시간을 하려 한다고. 그래서 직장에 살게 됩니다. 그런 직장에 있는 동안의 삶은 어쩌면 가족보다도 직장이 더 우선일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61살이니까요. 직장은 없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 혼자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능하고요. 집에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족에서 가치가 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61살이 돼서 어떤 이야기를 한들 씨알이 먹혀 들어갈지가 않습니다. 참 세상은 돈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모두가 다 이렇게 직장생활하다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근데 집으로 돌아온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남편의 직장에 이른 순간, 직장을 퇴직한 순간, 집에 돌아온 순간, 우리 그게 있습니다. 황혼이혼. 이제는 지긋지긋한 그 남편 대우를 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집에 있는 사람도, 30년 동안 직장 일한 사람도 사실 잘못은 없거든요. 매우 중요한 것은 남편은 아내의 광고를 한 적도 없고, 아내는 남편의 광고한 적도 없고, 남편 속 좋은 아내도, 아내 속 좋은 남편도 돼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60이 되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조선시대처럼 함께 사는 집이 생활의 공간이 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의 변수가 사라지고 집에서 함께 머무는 곳인데, 드디어 진짜 부부로 재물로 재밌게 살 시기인데 두 부부가 집에 만나게 되면
드디어 이제 황혼이혼이라는 매우 어려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황혼이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혼도 하지 않고 살까요? 그래서 백년해로는 위대한 것입니다. 목숨을 오래 연명해서 위대한 게 아니고 부부가 함께 살수 있다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어디 그두 부부가, 백년해로한 두 부부가 문제가 없었겠어요? 사람이 다른데 말이죠. 남자, 여자가 다른데. 남자 생각, 여자 생각도 있고, 남자 욕심, 여자 욕심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60이 되기 전에는 변수를 딱 저는 제 아내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힘들지만 서로 맞벌이니까. 그래도 제 내면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제 아내를 100번을 외쳤습니다. 제 내면이 흔들릴 때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저 자신이 더 정직하고 더 충실하고 그러면 된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그 자신에게 충실하다 보면 외부에 소홀하게 됩니다. 자신에 충실하는데 내가 이렇게 충실해라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누가 알 길이 없거든요. 조선시대는 여자가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남자가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살기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그게 미운정, 고운정이죠. 그러면서 그 아픔 속에서 사람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면 뻥 터지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깨달은 여자를 산 조선시대 남자들은 개판을 쳐도 여자가 다 받들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깨달았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으로서 묵묵히 살아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살다 보면 모든 남자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늙으면 모두 할머니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년해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백년해도가 해를 한다는 것은 백년통술이 살아남다는 뜻이기 때문에 둘이 살아남다는 것은 초월된 사랑을 했습니다. 적이 아니고 모두가 항상 둘다 아마 초월했을 겁니다. 살다 보면 둘다 힘드니까요. 어쩌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논밭대기 없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부부가 둘이서 열심히 일해서 밥도 먹지 않고 일해서 집안 그땅한 평씩만 마련하면서 그 사랑의 힘이 아마 백년해로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둘이서 함께 땅을 사고 땅을 일구면 둘이서 광고가 됩니다. 남자는 아내 마음으로 알고 여자는 남편 마음으로 압니다. 여자는 남편 속에서 여자가 남편 속의 여자는 남편이 늘 감사하고 고마운 아내이고 여자 속에서 남편은 늘 감사하고 듬직한 남편이 될 겁니다. 그게 조선시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지금 MZ세대의 남자, 여자는, 저는 MZ세대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2년 전에 직장생활을 했으니까요. 그 MZ세대 상대해 보면. 우리 60살은 이제 70세, 80살하고 이렇게 견주 살았잖아요. 싸우면서 일하자. 이거 건설하면 일하는 거잖아요. 모든 인프라도 없었고, 공장 안도 건물도 지으면서 일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MZ세대는 부유한 가정에서 넉넉하게 교육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오니까 모두가 이렇게 만들어진 곳에서 일만 하면 됩니다. 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의, 지금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대차, 나이차, 남자, 여자 차, 모두가 다르니까요. 우리 집에 저 아내는 6살 차, 그리고 아들, 딸, 둘이 또 6살 차고요. 그렇게 저하고 이렇게 4명이 사는데, 지금은 이제 다 독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직장을 잡고 열심히 일한 아들, 딸이 있고, 제 아내는 현직에 있고, 저는 이제 퇴직에 있고, 이 조건이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와 잘 살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입증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집에서 아무리 잘해도, 집이 아무리 잘해도, 혹은 못해도 잘해도 있지만, 그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뭘 잘한다고 해서, 내 짝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못한대요. 어제 저녁에는 그래도 좀 집에서 펌퍼짐하지 않은 좀 오수 좋은 술 입고 퇴근해서 오는 아내에게 꿀차를 타 줬습니다. 사실 아내의 회식 날이었거든요. 저로서는 기쁘게 보냈고 다행스럽게 보냈습니다. 제가 61살 되면서 처음 해본 이야기입니다. 노력하는 거죠. 어쩜 이게 저 아내에 대한 내가 변했다라는 메시지 광고가 아내에 간 것이 아닐까요? 아내랑 살기 위해서, 아내랑 잘 살기 위해서 저는 아내를 품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고, 아내에게 남편의 존재가 아직 건강하고 자신감 있고 그런 것을 아내에게 늘 광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죠. 조선시대의 그 사회적 캐치프레이즈는 그겁니다. 남자는 성인 군자가 되는 거고, 여자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죠. 누구도 이 철학적, 이 사회적 남자 여자의 길에, 결혼해서 한 남자 여자의 길에 이 사실이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인들은 성리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교에서 성인이 되는 학문이죠. 조선시대에는 현모양처란 말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사람은 품어주는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현모양처도 품어주는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성인과 현모양처는 그 자체가 광고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은 영어로 젠틀맨이고, 현모양처는 영어로 레이디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연설할 때 그렇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사는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신사고, 숙녀는 멋진 여자고, 매력적인 여자고, 본받고 싶은 여자가 숙녀입니다. 신사, 숙녀는 통칭으로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남자에게 신사는 최고의 극 존칭이고, 여자에게 숙녀는 최고의 큰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설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남자의 최고의 존칭인 신사님, 여자로서 최고의 존칭인 숙녀님, 이렇게 하면서 신사, 숙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신사, 숙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저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겁니다. 남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말 해도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여성 상위시되고 여자가 힘이 있고 성희롱 방지법이라든지 남녀평등에 관련 법이라든지 그래서 남자는 부부라도 부모 자식간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조심하게 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인간극장을 보면서 아내가 이제 남아공하고 하는 글 있잖아요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 딸과 더 오래 있기 위해서 직장도 오후 저녁 시간을 이렇게 잡지 않고 한다고 합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과 함께하고 밥을 먹고 싶은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인간극장 통해서 남편은 삶이 의미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회사와 그리고 주변 주민과 장모님과 그렇게 이렇게 계속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그 소세지 공장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남편은 밖에 생활을 충실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를 들어올 때 남편이 늦게 왔다는 그것이 아내의 애가 조금 쌀쌀맞게 한걸 보고 저는 저 남자 입장에서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지금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남자는 소세지 공장과 카페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영어 학원 다니고 집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학원에서 저녁 시간 자리 잡지 않고 돈보다도 가족을 위해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남편에 대한 그것이 여자 입장에서는 오직 딸만 있고 남편은 밀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는 그런 모순 속에 있게 된것 같습니다. 여자가 자식 중심의 여자일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렇다 보니까 남편은 여자에게 뭡니까? 오늘 느낀 그 인간을 보면 느끼는 것은 존댓말을 쓰고 뭔가 그렇게 그 말을 가르치 그런 걸 봤습니다. 너무 이지적이었습니다. 감성적인 것이 아니고 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모순점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뭔가의 이념 속에 뭔가 이래야 된다는 그런 전형화 속에서 함께 섞여서 윷놀이 고수도 그러니까 둘이 섞여 놀아간 노는 놀이를 하는 게 저는 60살 만에 처음 했습니다. 부부는 띄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게 부부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현모양처하고 성인군자란 인간의 그 성장의 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같이 하면서 함께 한 팀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부는 정경부인이란 말이 있어요, 양반가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유교적인 어떠한 그 진짜 속이지 않는 진짜 유교는 부부 유별 그리고 뭐죠? 서로 정으로 해서 서로 존경받는 한 인간으로서 서로 성장해서 성장의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어서 사는 것이죠.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아내하고 좋은 남편이 되지 않으면 부부는 차라리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살지 않으면 차라리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흑자 도산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흑자 도산이 뭐죠? 제가 단한 번도 61살까지 살면서 가족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내 내면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바로잡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61살이 됐고 살만한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흑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흑자 도산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흑자 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흑자 도산이 뭐냐고요? 재정적으로 살만합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반으로 나누자 그럽니다. 황원 의원입니다.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서로 60살까지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키우기 위해서 천임을 살았습니다. 부부로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로 살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60이 지나서 직장이 끝나고 나면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으로 잘살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 대가 없이 당연히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노후 생활을 다 대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함께 재밌게 산다는 게, 함께 마음 맞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정년을 해서 2년이 지나서 운 좋게 그 건강도 그 경착륙이 아니고요, 좀 연착륙을 했고, 또 부부 사이도 제가 28년이라는 주말부를 했으니 2년 정도 이렇게 아픈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내를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자산으로 쌓이게 됐습니다. 서로 아내와 남편 소통해야 됩니다. 이게 광고거든요. 서로 남편의 속을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 진짜 속을 아내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광고거든요. 또 아내의 진짜 속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주면 남편은 아내를 알게 됩니다. 이게 아내의 광고입니다. 진짜 속 이야기가, 그 우리는 그러잖아요. 소통이란 단어를 쓰지만 소통이란 단어 외에 다른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광고 같더라고요. 나는 나의 속을, 진짜 속을 아내에게 광고를 하고, 아내는 자기의 진짜 속을 남편에게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남편의 진짜 속 이야기를 광고를 통해서 아내에 전달해서 아내가 진짜 남편의 속을 알아서 그게 아내 내면 속에 좋은 남편으로 자리 잡고, 아내가 진짜 속 이야기를 광고를 통해서 남편을 알게 해서 남편 속에 좋은 아내로 자리 잡으면 그게 리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광고에서 포지셔닝, 리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리포지셔닝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감기약이 음료수로 바뀔 수 있는 거고, 음료수가 체내리는 감기약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리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60대 전, 퇴직할 전까지는 서로 힘들었습니다. 이제 60이 지나면 리포지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는 아이도 낳아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그러나 60이 지나면 아이에 대한 것, 직장 생활에 대한 이게 다 없어지고 진짜 결혼의 맛을 60 이후에 느끼는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좋은 부부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행복하게 살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맞이할 이 좋은 시기에 황혼연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황혼연을 할까요? 남편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속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속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술이 둘이서 잘했니 못했니 끊임없이 싸우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60대 살면서 바깥에 살다 보니까 수많은 유혹도 수많은 그러한 남편 간에 밖에 일들이 수많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남편 간의 일은 잊고 살았죠. 그러나 60 이후에 집에 오면 이제 남편 간에 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워낙 60까지 살면서 남편 간에 소홀하다 보니까 남편 간에서 다시 만나서 살려 하니까 너무 껄끄럽고 거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60살 사회생활은 그 조직에서 다 최고 조직에 오르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없더라도 30년, 30, 40년 일을 하게 되면 그 조직에서 최고까지 오르고 퇴직을 합니다. 모두가 그 최고의 기분으로 살게 되죠. 그 최고의 기분으로 넘어오면 쓸쓸한 남편 간의 포지션은 남아있습니다. 리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른 거 다 없어지겠잖아요. 직장에서 문제, 여러 잡음들이 다 사라지고 드디어 남은 것은 조용한 집 속에 남편과 아내입니다. 드디어 용기가 필요하고 드디어 서로 간에 진실한 대화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는 풀어갈 수 있는 문제는 사랑뿐이 없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것도 통하지가 않아요. 저는 시작했습니다. 2년을 지나고 나서 30년 동안 직장하고 나서 돌아와서 그 어떠한 2년 동안의 치열한 공부한 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과도 싸우고 자식들과 싸우고 하면서 뭔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 속에서 오직 자신의 역량만 키우다 보니까 자식들 어떻게 살았는지 아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진짜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던 거죠. 2년 동안 투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알게 되었고 자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기다려줘야 되고 아내는 품어준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로소 60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바쁘지가 않고 조금은 여유 있는 시간 속에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면 속에 많은 삼류 지식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많은 기업들의 광고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이 꽉 차 있는 가운데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광고가 없어서 아주 약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광고를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광고를 해서, 남편의 광고 결과, 좋은 남편으로 아내에게 자리 잡히고, 리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끊임없는 광고 결과, 남편에게 좋은 아내로 자리 잡습니다. 리포지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1등이 남편이고, 아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리포지셔닝입니다. 그전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어떠한 부부사회 외에, 그리고 자기 일한 직장, 이런 게 1등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일 직장도, 여러 기업의 광고도 이제 점점점 떠나고, 그 자리에 제 1위는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가 제1위가 되어야 되고, 여자 입장에는 남편이 제1위가 되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끊임없이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끊임없이 광고를 해야 됩니다. 서로 내면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내면이 서투러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하는 동안 그 내면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그 내면을 감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힘들면 힘들고, 당신이 짜증나면 짜증나고, 그리고 좋을 때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제 내면을 보니까 아내를 정말 좋아할 때도 있고, 아내가 미울 때도 있고, 아내가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 힘드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요. 성숙해야 됩니다. 이제 어린애가 아니거든요. 60이 돼간 부부는 이제 100살까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뻐해야 되거든요. 행복해야 되거든요. 저는 행복하고 싶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아내에게 광고할 거고,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줄 거고, 나의 광고의 컨텐츠는 너를 사랑한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나의 광고의 컨텐츠는 나는 너를 품어주며 사랑할 거다, 그렇게 나의 아내를 사랑한다는 광고를 전할 겁니다. 아내가 오늘 그랬습니다. 음식 쓰레기 봉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저는 그 음식 쓰레기 봉지를 사다 갈 겁니다. 그게 제가 아내에 대한 나의 광고니까요. 당신을 사랑하네, 당신이 필요한 일을 해주겠네, 이런 광고 말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광고해 주세요. 나도 힘들다고. 그러니 우리 서로 분담하자고. 남편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남편이 광고하는 못한 거잖아요. 기쁘게 하십시오. 남편도 아내의 광고를 통해서 아내의 마음속에, 60살이고 아내의 마음속에 좋은 남자로, 남편으로 자리 잡게 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60살이고 남편의 마음속에 좋은 아내로 자리 잡게 광고하십시오. 서로 광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0살까지, 정년하기 전까지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았거든요. 이제는 둘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 속에 남편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 속에 아내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내의 행동과 남편의 행동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알게 되었습니다. 품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수가 있으니까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엄마가 갓난아이를 품듯이, 저는 제 아내를 품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됐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가겠습니다. 저는 너도 좋지 않을 것이고, 그저 흘러간 대로 살 것입니다. 최소한 흘러간 대로 살다 보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나의 아내랑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줘서 내가 원하는 방 흘러가게 되면 아내 놓는 젖는 방법도 틀리고 아내가 원하는 방법이 틀리니 나는 너도 젖지 않을 것이고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으로 광고를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속에 남편이 리포지셔닝, 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여러분들, 숙녀 여러분들, 숙녀 여러분도 남편에게 60살을 위해서 남편의 마음속에 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광고를 해야 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지 않으니까요. 저도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2년 동안 아내를 알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답은 품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답은 너를 젖지 않기로 했습니다. 흘러가 보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설, 남편 아내 광고, 아내 남편 광고, 남편 속 좋은 아내, 아내 속 좋은 남편. 이제는 남편이 아내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광고를 해야 합니다. 아내 내면에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유교가 모든 남자를 여자에게 광고를 해주었는데 지금 남자는 스스로 광고를 해야 아내는 남자를 계속 구매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